오늘도 햇빛 밝은 용남산 마루에 그날의 대학생 교복을 입으시고 태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우리 장군님. 어버이 장군님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경야는 원수님 갖고 가시는 내 조국의 내일의 주인공들로 준비해가는 이 나라 대학생들의 희망찬 모습입니다. 산과 드린 꽃들이 피어나고 청춘들의 가슴은 푸른 꿈 움토나는 화창한 봄날, 새 교복을 입고 요소 깊은 용남산 마루에 오른 신입생들. 그처럼 바라던 대학생이 되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대학생 교복을 입은 오옇한 모습, 멀리 고향에 전하고 싶어 마음 설레는 신입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대학생 교복에 얼마나 크나큰 사랑과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지 다는 모를 것입니다. 용남산 기수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적관에는 유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색나는 대학생 교복이 있군요. 아닌가 사람들이여, 이 교복이 우리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에 전기간 입으셨던 사연 많은 대학생 교복인 줄을,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그래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사연 깊은 교복인 줄을. 교복에는 어려웁니다. 그 수수한 대학생 교복을 입으신 우리 장군님, 용남산 마루에 고연이 오르셨던 1960년 9월 1일 역사의 그날이,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장군님 김일성 종합대학 총사를 바라보시며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오셨던 나날을 뜨겁게 뜨겁게 추억하셨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 딸들이 대학생이 됐는데, 다른 나라 대학생들에게 짝지지 않게 제일 좋은 천으로 번듯하게 입혀 내세우자고 하시며 교복의 형태며 색깔도 정해주시고 과학탐구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대학생 목표 도안에 손수 월계수도 그려놓아주신 우리 수령님. 한교 반교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깃들어 있고 한뜸 두뜸 수령님의 자유로운 오보이 사랑 뜨겁게 스며있는 교복이어서 우리 장군님 용남산의 흉활동에 초자욱을 옮기신 역사의 그날, 대학생 교복을 정이 입으시고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의 길이 빛내실 위대한 맹세를 다지시었거니, 그날부터 위대한 장군님 대학생 교복을 흰눈 덮인 백두산 고향집 시절 우리 수령님 입혀주셨던 오젯날 빨치산 군복으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높은 뜻 배우고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으로 준비해 가시었나니, 하리에 경의하는 원수님, 새 세대 대학생들 모두가 장군님의 순간 뜻으로 대학 시절을 빛내가라고 대학 시절의 장군님의 교복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주시고 용남산 언덕에 대학생 교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셔주신 것 아닙니까? 장군님
장군님의 열정으로 배우고 장군님의 숨결로 이 하루를 보낼 충성의 교리를 다지며 교정의 하루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용남산 교정길에 솟아 솔래는 한 그루 나무에도,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의 책갈피 마다에도, 학과 토론의 열정 넘치는 등나무 아래 도로이자에도, 아침 저녁 딛고 오르는 저 한층 한층 돌 계단에도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재취 소중히 오려있는 용남산. 우리 장군님 입으셨던 그 대학생 교복을 입은 용남산의 아들, 딸들은 오직 우리 장군님의 순간 뜻대로 살며 투쟁하기 위해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수령님의 대학입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제일 생명이라시며, 우리 장군님 항일혁명 선열들과 50년대 용존사들이 지녔던 수령졸상의 정신을 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억척의 신념으로 굳건히 다져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국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대학생 교복을 조국 수호의 전투복으로 바꾸어 입고 김일성 장군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울 불타는 맹세를 안고 남문조 전선으로 달려나갔던 전하의 나날 대학생들의 위훈도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다운 목연요, 승리하고 내 품에 돌아가는 그날, 내 사랑하는 교복을 다시 입고 못다한 공부를 마음껏 하리라 마음속으로 외치던 대학생 병사들 속에는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을 지켜 한 몸이 그대로 수류탄 묶음이 되어 적 땅크 밑에 뛰어든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생이었던 김교웅 동지도 있었으니,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김일성 장군 만세의 신념의 외침은 오늘도 교정에 영원한 생의 미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안겨주신 대학생 교복을 소중히 입고 해방된 남역당의 정치 공작대로 달려나갔던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 학생 안순금 동지. 최후의 순간 그가 남긴 심장의 외침 소리 오늘도 우리의 귓존에 메아리쳐 옵니다. 나는 100번 죽어도 달리될 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다. 진정 50년대 대학생들이 간직했던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오늘도 용남산 교정에 꿋꿋이 이어지고 있나니, 그 충신의 대오 속에는 백두산 흉령 전적지 강사로 탄원하여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리용옥 동무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눈 내리는 백두산 흉령 전적지 답사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작품을 우러르며 오젯날 한일토사들의 넋을이어 수령님을 보위하는 오늘의 요토사가 되리라 마음속 교리를 다졌던 요 대학생.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 흉령의 귀중한 제보를 보위할 때에도 처녀의 몸으로 인족 드문 깊은 산 속에 홀로 있을 때에도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것은 언제 한번 마음속에서 붙지 않았던 대학생 교복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중용 전통을 맨 앞장에서 지켜가는 시대의 전형으로 온 나라 대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도 전투이다. 오늘도 대학 요정의 영암처럼 끌어본지는 혁명적 학습 열풍. 그 불씨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것입니다. 전학의 그 나날, 싸우는 고지, 불타는 고지에 한 명의 병사가 그처럼 귀중하던 그때, 승리한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시며 대학생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여 교정으로 불러주신 우리 수령님. 몸소 산석의 교정을 찾으시어 학습도 존티다라는 구호를 대학생들의 심장 속에 총탄처럼 재워주시었나니 50년대 대학생들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으로 받아안고 수류탄 등잔불을 밝히며 학습 존투를 벌였으며 보연 탄우석을 누비며 측량기를 메고 대자연계조의 설계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정녕 총포탄이 울부짖던 전하의 그날 백성리 청춘들이 울린 힘찬 글소리는 조선의 대학생들이 무엇을 위해 과학을 탐구하고 무엇을 위해 침략자들과 싸우는가를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하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우리 장군님 50년대 백성리에서 타올랐던 학습전투의 불길을 대학생들 모두의 가슴속에 지펴주시었나니 정녕 수령님 전하의 난을 제시하신 학습전투의 불길, 세대를 이어 장군님 몸소 지펴주신 만폐지 체격기 운동의 봉화로 타올랐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하여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쉼없이 끄그네 그러니 돌아보지 마시고 금같이 귀중한 군처를 아껴갑시다. 배우자 배우자 대나라를 위해 배우자 배우자 앞날을 위해 이른 돌을 맞는 대학에 역사적인 소환을 보내주시어 새세기 김일성 종합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부문 조서를 담당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고 주치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골간이 되어야 할 핵심 인재 후비들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가 되라, 세계를 앞서 나가는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주치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가 되라 하셨거니 위대한 스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청년 대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전의 불길 힘차게 타오릅니다.
학생 교복을 학습과 과학탐구의 조인트복처럼 떨쳐입고 볼꽃튀는 학습 조인트를 침착히 불려나가는 피 끓는 청년 대학생들. 우리의 경쟁 대상은 세계이며 경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다.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자. 이것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만만한 야심과 배짱이고 세계를 향해 도전해가는 힘찬 발걸음이 가니 대학생 교복들의 빛나는 자랑스러운 저 금메달들과 상장들, 그것은 이 나라 대학생들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충성의 보고입니다. 대학 시절에 벌써 세계 1급 대학들의 독점으로 되어 있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 잡지에 과학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 물리학계를 놀려오는 성과를 이룩한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의 배지송 동료. 어머니 조국은 대학생 교복을 전투복으로 입고 대학 시절을 참되게 빛내온 그에게 조선 청년의 최고 영예인 김일성 청년 영예상을 안겨주고 대학생 속사로 어엿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어찌 그뿐이냐. 최대의 인내력과 고도의 집중력, 특출한 실력을 요구하는 고두 CF 국제 인터넷 프로그램 도전 경연에 나선 우리의 미동은 대학생들. 대학생 교복을 조국 수호의 결사전에 나선 병사의 군복처럼 입고 분분초초 치열한 전투를 벌려 22호차의 우승을 쟁취하고 온 세계를 앞서 나가는 조선의 기상 자랑스럽게 떨쳤습니다. 자나깨나 우리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안겨오는 것은 경외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이 시각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헌신의 잔종을 이어가실 어버이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이 교정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시를 한편 지어도 우리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에 목매이고 하나의 성과를 거두어도 못 견디게 그 기쁜 소식을 원수님께 먼저 아뢰고 싶은 심정입니다. 볼밝은 창가마다 울리는 노래소리도 그리움의 노래되어 원수님 계신 곳으로 날에 펴가는 기숙사의 이 밤, 요 대학생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리는 심장의 목소리. 나는 왜 교복을 입었는가? 나나의 명예와 행복만을 위해 대학생 교복을 입었던가? 그러면 눈앞에 안겨옵니다. 이 밤도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헤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야전차 불빛이. 그래서 나는 때없이 묻고 묻습니다. 내 볼밝은 교정에서 배움의 나날을 보낼 때 수천 척 지하막장에서 조국의 불빛을 밝혀가는 단전의 노동계급을 잊은 적 없던가? 수영장의 파한 물결에 실려 웃고 웃을 때 얼음장을 헤치며 조국의 안녕을 지켜가는 인민군 병사들 내 잊고 산 적 없었던가? 대학생 나 하나를 키우려 어머니 조국이 바쳐가는 사랑과 헌신이 그 얼마인지 내 다 아니. 정녕 내 입은 대학생 교복엔 다 깃들어 있구나. 배워도 사랑하는 내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하여 빛내도 온 세상이 우러르게 이 조선 빛내시려는 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의 그 몫이. 내 만약 탐구의 길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하고 동요하게 된다면 장군님 계시는 용남산 언덕에 다
다시 오르리라. 내 만일 순간이나마 애국의 도움이 식으면 사연 깊은 이 대학생 교복 앞에 다시 서리라. 장군님의 순관 뜻으로 살려 투쟁할 불타는 열의로 충만된 청년 대학생들,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하신 분, 누구보다 애국으로 심장을 끓이신 분, 대학 시절 그이 남기신 애국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는 마음입니다. 일찍이 대학 시절 대학생들은 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더운 땀을 바칠 줄 아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었거니, 몸소 인민의 아들이 되시어 용성 와산동 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시며 감탄도 퍼올리고 목고도 메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날의 장군님 메신 목꽃에 마음속으로 메여보며 혁명의 매년대기마다 우리 대학생들 장군님의 애국의 뜻 심장에 새겨왔습니다. 인민의 사랑받는 대학생이 되자, 이것이 우리 장군님 대학생들에게 늘 하시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1960년대 겸손하고 예절 바른 품성은 대학생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라고 늘 가르쳐 주시며, 새해가 오면 스승들에게 꼭꼭 연하장도 보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귀감 오늘도 대학생들의 가슴 속에 귀중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행복을 위해 귀중한 청춘을 바친 한일의 도사들, 그들의 투철한 혁명 정신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고 찾는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국의 전토를 사수한 50년대 전승 세대, 그들이 피 끓는 심장마다 지녔던 1950년대의 시대 정신을 심장 속에 새겨 안으며 우리 대학생들 먼저간 열사들 앞에 한 생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맹세 붉은 꽃송이에 담아갑니다.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을 확고한 국풍으로 다져나가는 데서도 시대의 고울이 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청춘의 열정 넘치는 대학생 체육활동과 예술공연 활동, 대학생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라고 하신 장군님의 그 가르치심 맞대로 대학의 운동장마다의 청춘의 기백과 낭만 차고 넘칩니다. 대학생들 누구나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예술 소조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 열정의 노래 되어 저 공연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진정 알고 살아왔던가. 대학을 졸업하신 지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장군님 대학 시절 입으셨던 교복을 늘 간수하고 계시였음을. 언제였던가 일꾼들이 대학 시절 장군님께서 입고 계셨던 대학생 교복을 조선혁명박물관에 보내려고 했을 때, 이 교복은 자신께서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늘 입고 다니던 옷이라고,
너무 입어서 바지는 다 헤어지고 이젠 옷만 남았다고 하시며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 교복만은 자신께서 보관하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대학 시절은 졸업식장에서 끝나지만 성령의 길에서는 졸업이 없기에 위대한 장군님, 대학 시절의 이 교복을 늘 보시며 조선을 빛내리라 용남산 마루에서 다지신 역사의 그 맹세 어느 한순간도 잊으신 적 없었나니,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준엄한 선군혁명 용도의 길 헤쳐가시던 그때에도, 눈비 오는 형지 지도의 길 이어가시던 그때에도 우리 장군님 조선을 빛내이실 위대한 그 맹세에 더더욱 가다듬으시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군님 한평생 마음속에 안고 사신 교복이어서 경야는 원수님 장군님 그리도 사랑하신 교복, 용남산 시절 장군님의 푸르른 젊음과 지치가 오늘도 오려있는 대학생 교복을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적관에 보내주시고 온 나라 대학생들에게 입혀주셨나니, 진정 조선의 대학생들이 입고 있는 대학생 교복은 조선을 빛내이라 순관뜻 담아 경야는 원수님께서 수령님과 함께 해입혀주신 교복, 장군님과 함께 해입혀주신 교복, 혁명의 전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빛내이라 조국이 입혀준 교복이어서 이 대학생 교복을 백두의 풀물 오른 빨지산 군복처럼 입고 장군님 안겨주신 친필 명제를 학습존귀의 좌우명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 대학생들, 과학적 관상을 해도 이 땅의 미래를 두고 탐구를 해도 내 조국의 번영을 위해 미래로 폭풍쳐가는 것 아닙니까? 하기에 이 나라 대학생들, 배우는 전공은 서로 달라도 신념은 오직 하나, 조선을 빛내리.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달라도 사회주의 대학생의 모습은 오직 하나, 경야는 원수님 안겨주신 대학생 교복을 입고 사는 충성의 한 모습, 애국의 한 모습이거니, 저 하나의 명예와 용달을 위함이라면 이 교복을 입지 못하리. 뜨거운 애국의 심장 지니지 못했다면 이 교복을 입을 수 없어. 경야는 원수님 안겨주신 이 교복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과학과 기술로 받드는 전투복으로 떨쳐 입고 우리 살리라.
제주 조선의 대학생 김정은 원수님의 대학생들은 조강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리라. 김정은 원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가리라.